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번 그 기본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문풀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실강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원의 그 동영상 홈페이지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면 그 게시판에 오면은 이제 그 많은 그 이렇게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사 같은 경우 요런 제목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쉽게 배우는 한국사 실력 향상 문제 특강. 이러한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이제 컨텐츠 상품이 있는데, 그,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클로즈업 한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여러분이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 이 기본을 듣고 싶은데, 좀 너무나 그 기본 듣기에는 조금 그 양도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온 게좀 있어서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접해보란 말이에요. 요거는 1번부터 499번까지인데 요게 문제 어떻게 맞는 거냐면 교과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문제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중요한 것은 풀고 답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답을 하면 선택지까지 선생님 내용에 포함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4, 5분 문제 풀면 기본서 내용을 웬만하면 다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 내용이 부족한데 기본만 듣기에는 좀 그렇고 기본서 플러스 문제까지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이걸 한번 보셔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문풀을 하지 않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별도로 내가 찍은 거라고. 근데 이것이 2018년에 찍은 거야. 근데 2018년에 찍었다고 해서 뭐 오래됐거나 그런 거 아니고 2018년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이걸 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본 친구들은 할 필요 없고 공부 처음 접하는 아는 친구들은 2018년에 찍은 거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후졌거나 이러면 아니야. 이런 전혀 그런 거 아니야. 봐서 여러분이 문제 후적거나면 얘기해 선생님이 다시 다 환불 여기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려워 그리고 문제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저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적다. 많은 건 아니잖아. 왜세 번밖에 안 하니까. 그죠? 적으니까 적은 사람도 보충해도 좋고 기본 내용을 다시 하긴 그렇고 시간이 기본 내용도 한번 이걸 잡아보고 싶다. 그래서 기본 내용과 문제까지 좀두 마리 잡겠다는 친구들은 요거 보면 좋아요. 이렇게 재수생 친구들도 이걸 작년에 안 봤다면 꼭 봐주면 좋고 재수생 학생도 꼭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걸 해서 꼭 봐라 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줄게.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확실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이제 2회로 가겠습니다. 2회. 2회는